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24시간을 남기고 여야는 오늘 말 그대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 지역 15군데를 쉼없이 돌며 거대 야당을 견제해달라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국가를 후퇴시켰다며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막판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강희연 기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유세 중입니까? 네,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곳 이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조금 뒤 유세를 시작합니다. 한 위원장이 도착을 기다리면서 이 서대문 이용호, 박진 후보가 먼저 유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한 위원장은 서울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 도봉구를 시작으로 광진, 성동구 등 15군데를 돌았는데요. 하루 종일 한 위원장이 유세 현장을 저도 따라가 봤습니다. 가는 곳마다 거대 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는 꼭 한 표가 부족하다며 내일 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꼭 한 표가 부족합니다. 중국에서 단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12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투표장에 가주십시오. 네, 한 위원장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재판에 앞서 이 입장문을 읽으면서 울컥한 것을 두고 자신을 살려달라는 구질구질한 눈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죠. 반성의 눈물이 아닙니다. 자기를 범죄를 저질렀지만 자기를 살려달라는 구질구질한 눈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눈물이 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무너질까 봐. 네, 한동훈 위원장의 마지막 유세지는 어디입니까? 네, 한 위원장은 조금 뒤 저녁 8시 20분부터 이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막판 유세를 거의 수도권에 집중해왔는데요. 이 격전지가 많다고 보고 있는 만큼 끝까지 표심을 끌어올리겠다는 각오인데, 이 서울의 중심인 청계광장을 마지막 유세지로 선택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오늘 오전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선 잠시도 쉬지 않고 선거운동이 끝나는 밤 12시까지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세 현장 강희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 용산역 앞에서 마지막 공식 유세를 하는데요. 김재현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유세 시작했습니까? 네, 잠시 뒤 7시부터 이곳 용산역 광장에서 민주당 선대위 차원의 마지막 유세가 시작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 도착하기 전인데요. 제 뒤로 많은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용산에 출마한 강태형 후보 캠프에서 먼저 지지 유세를 하면서 이 대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잠시 뒤 연단에 올라 내일 본투표를 독려하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유세 장소를 용산으로 정한 건 아무래도 대통령실을 겨냥한 걸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8일에도 용산역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면서 이번 총선이 정권 심판 선거라는 걸 강조하려는 전략입니다. 막판까지 지지층 결집은 물론 중도층과 부동층 표심도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는데 거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관련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출석 전 법원 앞에서 10여 분간 기자회견문을 읽었는데요. 2년 동안 윤 정권이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켰다며 국민들이 확실하게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총선 전날 재판으로 발이 묶였다며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 정치 검찰의 의도인 것을 압니다.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 주십시오.
재판 휴정 중에는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미세한 차이로 격전지 5, 60곳의 승패가 결정될 수 있다며 투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용산 유세를 마친 뒤 지역구인 인천 계양 을로 이동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유세 현장은 김재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제3지대도 알아보죠. 조국 혁신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이고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은 2030 공약에 나섰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 오전 부산과 대구를 찾아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법률권 200석이 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하반기엔 김 여사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유세로 서울 광화문을 찾는 이유도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조기 종식시킬 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이 그 상징적 장소입니다. 촛불 명예혁명의 상징적 장소이기 때문에 마지막 오늘 행사를 광화문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 3%가 절실한 군소정당들은 조국 혁신당 지지가 낮은 2030 세대 표심 공약에 나섰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다음 국회에서 진보 정치의 목소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소외되고 배제된 시민들, 641번 버스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 투명 인간들의 곁을 지키는 진보 정치의 목소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양극단의 대결 정치를 끝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영 내의 반칙과 특권을 감싸는 정치를 버리고 그래도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대표의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더 많은 이준석, 더 많은 조금박해, 더 많은 천하용인을 만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이미 있는 소신파 정치인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이 시각에도 후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마지막 승부를 건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보일배로 지역을 돌고 무박 철야 유세로 유권자들을 만나고 또 가족들을 총동원해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립니다. 충남 서산태안에 다섯 번째 도전하는 민주당 조한기 후보는 삼보일배로 유권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지면 안 됩니다. 꼭 이겨야 되겠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힘까지 다 쏟아낼 생각입니다. 꼬박 밤을 새서라도 주민들을 더 만나겠다며 무박 유세를 택한 후보들도 있습니다. 특히 경기 화성을은 후보 3명 모두가 48시간 유세에 돌입해 밤샘 지역구가 됐습니다. 튀는 복장과 컨셉을 내세우는 건 기본입니다. 1번 동구머슴이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머슴을 자처한 민주당 신효철 후보. 팔도 튼튼하고 머리도 좋습니다. 일 좀 시켜주세요. 주인님 집이 어딥니까? 무슨 동입니까? 국민의힘 박진 후보는 유세차가 아닌 스쿠터를 직접 운전하며 지역구 구석구석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의 배우자는 산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러깅을 거리 선거운동에 접목했습니다. 후보 가족들도 전면에 나섰습니다. 배우자가 유튜브에 직접 호소문을 띄우고 자녀가 아버지를 도와달라며 길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수감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선거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자디찬 감옥에 갇혀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세 가족이 모두 다 나서도 이 선거 정말 힘든 싸움입니다. 민주당 강훈식 후보는 아이들이 등교하는 오전 10시까지 무소음 유세전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선거 하루 전날인 오늘까지도 국민의힘은 60여 곳, 민주당은 50여 곳을 경합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결과를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총선의 승패를 가를 핵심 승부처, 유정화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략통들에게 물었습니다. 막판까지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경합지역은 어디냐? 먼저 서울에서는 한강벨트 지역구가 많았습니다. 서울 용산과 중성동 을, 광진갑과 양천갑. 이렇게 여섯 곳이 공통적인 경합지로 꼽힙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세가 강한 송파갑과 병, 그리고 서초 을과 강남 을까지 한번 해볼 만한 경합지역으로 분류를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영등포 을과 서대문갑, 도봉갑과 동대문 을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봤습니다. 두 당이 경합 지역을 전혀 다르게 내다보고 있죠. 경기에서는요, 성남 분당갑, 분당을과 하남갑, 수원정 등이 인천에서는 동미추홀을과 중강화옹진, 그리고 연수갑이 격전지로 분류가 됩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포천 가평과 여주 양평, 그리고 이천과 안성까지 탈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용인갑과 용인평, 의정부갑을 경합지역으로 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이 4년 전 총선에서 16석을 얻었는데 이 10석도 추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민주당은 지난 총선 103석에서 플러스 알파를 기대했습니다. 부산 경남에서는 낙동강 벨트 지역구 4곳 여기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게 여야 모두의 시각입니다. 여기에 현역 의원 간 대결 중인 부산 남구 그리고 3자구도인 수영, 해운대 갑까지 승부처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총선 부산 경남에서 6석을 얻었던 민주당은 10석, 그리고 27석을 얻었던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의석 이상을 얻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합 지역 중에서 내일 개표 방송에서 꼭 지켜봐야 할 곳으로 여기 2024가 주목한 곳은 바로 여기 네, 서울 용산과 경기 성남 분당갑, 인천 동미추홀을, 그리고 충남 공주부여 청양과 부산 남구, 경남 양산을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동률이거나 5%포인트 이내 오차범위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곳들입니다. 이 선거 막판까지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유리한 해석을 하고 있는 여와 야, 유권자들의 최종적인 평가는 바로 내일 지켜봐야겠습니다. JTBC 유정아입니다. 네, 내일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도 크게 요동칠 걸로 보입니다. 151석, 180석, 200석. 여야가 외치고 있는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최승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야권이 과반, 즉 151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21대 국회에 이어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됩니다. 국회의장 자리를 확보하고 각종 쟁점 법안을 다수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19대 국회에 이어 8년 만에 다시 제1당으로 복귀합니다. 범야권이 180석 이상까지 차지할 경우 국회 선진화법의 제약이 풀리면서 웬만한 법안은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야 대치 법안도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단독 의결하고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금 같은 팽팽한 대치 정국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당의 필리버스터도 24시간 내에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여당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범야권이 200석에 달하는 압승을 거둘 경우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국회 통과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으로 다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개헌은 물론이고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윤석열 정부는 레임덕을 넘어 3년이나 남은 임기를 사실상 식물정부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이 마지막까지 200석을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진짜 이 사람들이 200석 가지고 이상한 짓 다 할 때 그럼 우리는 그때 거리에 나서야 합니다. 다만 야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 구도가 어떻게 어느 한 정치 세력이 200석을 넘을 만큼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JTBC 최승기입니다. 선거 하루 전날까지도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과거 발언을 놓고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직접 쓴 책에서 퇴계 이황을 놓고 성적 표현을 한 게 문제가 됐는데 퇴계의 후손들과 유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김준혁 후보의 2022년 저서입니다. 출간 당시 숨겨진 역사의 뒷이야기를 담았다고 홍보했습니다. 김 후보는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해 성관계 방면에 지존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앞마당에 있는 은행나무가 밤마다 흔들렸다고 적었습니다. 유림단체 대표자들은 이황 선생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잘못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국회의원 후보에서 사퇴하면 물론 당 차원에서도 즉각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학생들을 미군 장교 성상납에 동원했다는 주장도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이사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화여대 졸업생인 자신의 이모가 미군과 함께 잔디밭에 앉아있는 사진을 봤다며 김 후보 발언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여대 동창회는 고은 씨 이모가 이화여대에 입학한 건 1956년으로 시점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고은 씨 주장이 담긴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삭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김 후보 주장에 동조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준혁 후보와 같은 생각이고 옹호하는 겁니다. 여성 동료들, 후배들 모아놓고 모든 걸 음담패설로 연결하고 괴롭히는 성희롱의 시대 돌아가실 겁니까? 김 후보는 잇따른 논란에는 사과하지 않고 소셜미디어에 최상병 사건을 언급하며 특검을 거부한 정권을 거부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지난해 나라살림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세수 펑크를 기록할 걸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이 결과를 총선 다음 날 발표하기로 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통 현행법에 따라 4월 10일 전에 발표하는데 이게 총선 날짜와 겹치자 선거를 의식해 뒤로 미룬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가 살림살이를 정리한 국가결산보고서는 매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감사원으로 넘깁니다. 법정 시한은 매년 4월 10일로 올해는 총선과 겹쳤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전날이 아닌 선거 다음 날로 의결을 미뤘습니다. 2007년 국가재정법이 시행되고 시한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통상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열어 결산 보고서를 의결해 왔는데 초유의일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4월 10일이 공휴일이면은 그 전날 제출하는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관행이고 결산이라고 하는 작업이 대전에 맞춰서 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 내지. 지난해엔 각종 감세에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이 나빴던 만큼 결산 보고서가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던 겁니다. 잡음이 커지자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결산 보고서를 처리하는 시한이 법정 공휴일이었고 법률 조언을 통해 국무총리실에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가사 도우미로 외국인 유학생 등을 쓰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걸 놓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는 최저임금도 못 받게 차별해도 된다는 거냐는 불만입니다.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사 돌봄이 그렇게 값싼 노동입니까? 가사 돌봄 노동자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가사 돌봄과 이주 노동자들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16만 3천 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천 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정부는 더 많은 외국인들이 가사와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게 하고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인데 당장 차별이란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는 값싼 노동자가 아닙니다. 가사 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가사 도우미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사업주 외에 개인 가정이 직접 고용하면 법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가사 돌봄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법에 사각지대를 만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유학생 친구들은 공부하러 온 거지 가사 돌봄이 바로 온 것도 아니잖아요. 시급 얼마나 올라갔냐 그것도 계속 바라보고 있고 챙겨보고 있는데 그런 일자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논란은 계속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갱단의 폭동으로 무법천지가 된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우리 국민 11명이 헬기를 이용해 옆나라로 긴급 탈출했습니다. 아이티에는 아직 우리 국민 60명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윤세미나 기자입니다. 양손에 짐을 든 사람들이 군인의 경호를 받으며 서둘러 헬기에 오릅니다. 자국 정부가 보낸 군용 헬기와 군함을 타고 탈출길에 오른 프랑스 국민들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이 자국민 대피 작전에 나선 가운데
우리 국민 일부도 헬기를 타고 IT를 빠져나왔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 11명이 군용 헬기 편으로 현지 시간 8일 IT와 국경을 맞댄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피신한 겁니다. 지난달 26일 국민 2명에 이은 2주 만에 추가 대피입니다. 어제 헬기를 타고 대피한 이모 씨는 JTBC에 3월부터 비상 탈출을 신청했는데 이제서야 나왔다면서 건강상의 문제로 탈출 리스트 순위에 포함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IT에 남은 우리 국민은 약 60명입니다.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 직원들과 선교사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생업 등을 이유로 현지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당수는 보안요원이 배치된 공단 내부에 머물고 있지만 인근에서 총격전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등 안전을 담보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지 치안 상황을 주시해 추가 안전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근무하는 한인 엔지니어가 여성 여러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6명에 달았는데 이 남성은 나사 직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나사의 우주 비행사와 과학자들이 다 같이 말춤을 춥니다.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패러디한 이 영상은 조회수 800만 회를 넘기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영상 속 주인공이자 나사 엔지니어인 한인 심 씨가 6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이 시작된 건 지난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데이팅 앱이었습니다. He frequently uses these dating apps to communicate with multiple individuals at the same time and is portraying himself as somebody who wants a committed relationship. 심 씨가 몰래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었다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또 경찰에 신고하면 성관계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범행의 미끼는 심 씨의 직장이었습니다. Along with his NASA credentials, frequently mentioned to gain credibility with his victims, and his international travel, all are clues that could indicate further victims. 이번 수사는 성폭행 피해자들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웹사이트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심 씨의 집에서 휴대전화 14대와 여성 속옷 등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심 씨 변호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성들과 합의된 관계였다는 겁니다. 현재 심 씨는 60만 달러, 우리 돈 약 8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CNN 등 미국 언론은 심 씨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을 몰래 쫓아간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운전자가 돈을 주자 경찰의 전화에 잘못 본 거였다고 말을 바꿨는데 이걸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일당과 음주운전자 모두를 붙잡았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새벽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회색 SUV 차량이 들어옵니다. 곧이어 하얀 승용차가 따라와 멈춥니다. 승용차에서 내린 남성 두 명, 회색 차로 다가가더니 운전석을 살핍니다. 이 남성들 SUV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걸 알고 따라왔습니다. 차가 이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이쪽으로 들어갔을 거니까 차가 많이 망가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주차장 진입하면서 벽을 들이받은 SUV, 남성들은 조사원처럼 망가진 부분 사진도 찍습니다. 이걸 본 운전자는 당신들 뭐냐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남성 둘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태세를 바꿨습니다. 이 남성들은 60만 원을 주면 신고를 바로 취하하겠다고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운전자는 송금했고 남성들은 경찰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잘못 본 것 같다고 신고를 취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가 싶었지만 잠시 뒤 경찰관들이 아파트에 들어옵니다. 운전자를 붙잡고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음주 현장에서 음주를 측정을 했고 면허 그 행정처분 취하 나와서 조사 진행 중입니다.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알고 보니 신고 내용이 너무 자세했는데 갑자기 취하한 걸 이상하게 여긴 경찰관 촉 때문이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해보려던 운전자는 결국 단속됐고
협박범들은 공동공갈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직원을 마구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는데 피해자들은 반발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편의점에 들어온 검은 옷 남성은 물건을 던지고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제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곧장 전자레인지에 돌려버리는 거예요. 신고도 할 수 없었고 10분 동안 일방적인 폭행을 견뎌야 했습니다. 머리가 짧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나한테 좀 맞아야 되지 않겠냐. 귀를 다친 피해자는 보청기를 껴야 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50대 박경석 씨도 막아섰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못 때린 게 손으로 이렇게 양손 잡으니까 아빠 귀랑 목 무릎 뜯어가지고 봉합수 그랬거든. 이 20대 가해 남성,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돈이 없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분노했습니다. 뭐 합의할 돈이 없다면서 그 국선 변호인을 해임을 하고 뭐 높은 변호사를 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1심 법원은 이런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5년보다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언동, 수법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실 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걸로 보인다는 정신감정 결과와 초범인 점도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성단체는 반발했고 정신질환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인식이 질환을 빙자해서 그렇게 표출된 것입니다.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일을 다니지 못하고 있고요. 그 사건 이후에 계속 약을 먹고 있어요. 다만 지자체는 크게 다친 뒤 생활고를 겪고 있는 박경석 씨를 의사자로 지정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법은 멀고 현실은 가혹합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고철 수거업을 하는 60대 남성이 버려진 러닝머신 안에서 5천만 원 가까운 돈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치매를 앓는 90대 노인이 차곡차곡 모아뒀던 국가유공자 연금이었습니다. 하마터면 그대로 버려질 뻔했는데 이 남성 신고 덕에 주인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을 둘러보던 고철 수거업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는지 얼른 가서 세워둔 손수레를 끌고 옵니다. 경비원의 도움을 받아가며 싣는 커다란 물건, 러닝머신입니다. 무거워진 수레를 끌고 가 화물차 옆에 내려놓고 가져가기 좋게 해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게 나왔습니다. 근데 손잡이 그 딛고 뛰는데 거기 옆에 파이프 안에서 나왔어요. 부재기 같은데 전대에 딱 들어있었어요. 이게. 천에 싸 줄줄이 엮어둔 5만 원권 뭉치였습니다. 그걸 뜯으니까 거기서 쑥쑥 나왔지. 쑥 떨어졌죠. 다리가 떨려서 일도 못했죠.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건 뭐 내 거 아닌데 그 바로 신고했죠. 경찰이 달려오고 함께 세어본 돈은 5만 원짜리 975장, 모두 4,875만 원이었습니다. 이 러닝머신, 전날 주민이 버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치매를 앓는 90대 아버지가 넣어둔 걸 몰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받아 모아둔 국가유공자 연금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걸 안 쓰고 그렇게 꼬글꼬글 모아서 했으면 그게, 아휴, 안 됐죠. 좀 쓰고 했으면 좋은데. 금액 이상으로 소중한 돈을 주인에게 돌려준 남성. 몇 번을 거부하다 감사장을 받아들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총선 뒤 의료계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합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지만 결국 미뤘습니다. 의협 내부에서 여러 잡음이 나온 탓인데 급기야 오늘 의협 비대위가 차기 회장에게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며 경고했습니다. 강나영 기자입니다. 김태구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안팎으로 비대위를 흔들려는 시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면택 회장 당선인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규정을 벗어난 주장을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정부가 밀어붙이는 정책과 같이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의사사회를 분열시키고 공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임당선인 측은 의협에 공문을 보내 취임 전까지 자신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비대위가 당선인의 뜻과 배치되는 의견을 표명한다는 겁니다. 양측은 대통령과의 만남이나 합동 기자회견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임당선인과 박단 전공의 단체 대표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설전을 벌였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내분 논란에 비대위는 총선 직후 예고했던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도 결국 미뤘습니다. 단일 대화 창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우선 전공의들 참여가 불투명합니다. 박단 대표는 합동 기자회견에 합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공의 협의의 입장을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조율이 좀 덜 된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예정된 기자회견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협은 지금까지 모은 의료계의 공통 입장은 증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라며 조금 더 목소리를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도 의정 대화의 진전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의대 증원을 두고 50일 넘게 갈등을 빚은 정부와 의료계 탓에 애꿎은 간호사와 병원 직원들만 일터를 잃게 생겼습니다. 빅5 중 한 곳인 서울 아산병원이 처음으로 의사를 제외한 이들에게 희망 퇴직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오는 19일까지 희망 퇴직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올 연말 기준으로 50세 이상 20년 넘게 일한 간호사와 직원들입니다. 지난 2월부터 전공의 집단 이탈로 경영난을 겪게 된 탓입니다. 병원 측은 40일간 순손실이 511억 원으로 비상운영 체제에 돌입했고 무급휴가를 최대 100일로 늘려 권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가 길어져 자율적으로 희망퇴직 신청도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 없이는 퇴직도 없다는 병원 측의 입장에도 노동자들은 불안합니다. 과연 여기에서 끝날 것이냐? 혹시 추후에 강하게 푸시가 돼서 저성과자 위주로 뭐 권고사직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에 누가 장담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려스러운 거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상황도 비상입니다. 의료계에선 다른 병원으로도 희망 퇴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공의 이탈 이후 수련병원 50곳의 수입이 4천억 원 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시민단체는 병원이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만 기대고 자구책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태의 주범은 의사들인데 그 책임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지원하거나 또는 병원 근로자들의 퇴직 강요하는 방식으로 전가되고 있어서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위해 예비비와 건보 재정 5천억 원 넘게를 투입한 상태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휘발유 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뛴 여파인데 안 잡히는 물가에 또다시 기름을 붓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오늘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1,670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은 이미 1,750원대로 올랐는데 연초 대비 200원 가까이 뛴 겁니다. 평균가보다 저렴한 주유소엔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이 늘었습니다.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비싸요. 내비게이션에 그 주변 주유소 검색하면은 최저가가 나오는데 웬만하면 그쪽으로 갈라 그러고.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기름값까지 뛰면서 부담이 더 늘었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많이 부담스럽죠. 요즘 기름값 올라서. 원래는 한 16만 원 정도였던 것 같고 월. 지금은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진 데다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정책으로 국제유가는 올 들어서만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JP모건 등 일부 글로벌 투자 은행은 올 여름쯤 유가가 배럴당 $100까지 뛸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정학적 위기거든요. 특히 이란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예전하고 좀 완전히 다르고 앞으로 유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웃도는 등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달러로 치러야 하는 원유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이달 말엔
2021년부터 지금까지 8차례 연장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는데 물가와 세수 관리 사이에서 정부 고민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미국에서는 15개 주에서 해가 달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주가 만들어내는 진기한 광경에 미국 전역이 열광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의 내셔널몰에 관광객들이 모였습니다. 저마다 선글라스와 특수안경을 끼고 7년 만에 온 개기일식을 관측하러 온 이들입니다. 이제 오후 3시 20분을 조금 지났습니다. 이곳에선 해가 90% 정도 가려진 건데도 저녁처럼 어두워졌고요. 그리고 기온도 살짝 내려간 느낌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정도가 지나야 태양은 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The weather got colder and you know it got darker. And so I was excited. I'm on like vacation right now, so good timing. I was able to come and see this for the first time. 개기일식은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면서 태양을 가리는 현상입니다. 텍사스부터 메인까지 15개 주에 짙은 달 그림자가 드리우는 모습이 위성 카메라에도 잡혔습니다. 아칸소와 오하이오 주 등에선 특별한 날에 맞춰 500여 쌍이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뉴욕에선 고층 건물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도시가 삽시간의 어둠 속으로 빠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날 일부러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 이동한 이들만 5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 효과가 8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에서 20년 후에나 다시 볼 수 있을 개기일식은 시민들에게 즐거운 추억이 됐습니다. Historic for us. Yeah, just be a part of the history. And sharing our light together to say that, you know, we've experienced this together. I think that's historical for us. Yeah, that's primarily it.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돌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는 다시 살아난 직이다입니다. 네. 자, 문 전 대통령 자택이 있는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 지난 주말 문 전 대통령의 막말 논란이 있었는데 선거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네. 문재인 직이야. 네, 뭐 짧게 듣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어제도 선거 막판에 하지 말아야 될 걸로 막말 꼽았었잖아요. 민주당에서 반발을 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당장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죽여라는 후보, 국민의힘은 공천 취소를 하지 않느냐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자, 그러자 어제 윤영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협박이나 유해 의도가 결코 없었고 문 전 대통령의 유감의 뜻이다라고 사과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공세가 이어지자 오늘은 자, 경상도 말로 직이다는 다의적이다, 뜻이 여러 개 있다. 자, 생명을 노린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의 발언이다라고 좀 강경하게 맞대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뜻이 있고 뭐 다른 뜻으로 썼다 이런 그렇습니까?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씩 따져 보면요. 예. 자, 직이다는 죽이다라는 경상도 방언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서를 찾아보면 죽이다는 총 12가지 뜻이 있습니다. 12개나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죽이다에서 파생된 의미 있고요. 반대로 좋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자,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사전의 관용어 표현을 직접 찾아봤는데 자, 사람 죽이다, 자, 사람의 마음을 황홀하게 하거나 녹이다, 좋은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이 김치맛 사람 죽이는데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돌비뉴스 재밌어 죽겠는데? 네. 돌비뉴스 죽이네. 자, 이렇게 쓰는 뜻인 것이죠. 자, 더 좋은, 더 명확한 용법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네. 자, 짧게 한번 들어보시죠. 진짜 날 죽인다! 이건... 네. 좋은 뜻인 거잖아요. 주로 날씨가 좋을 때 많이 쓰는데 네. 자, 윤영석 후보 해명대로면 다의적이다, 뜻이 여러 개 있었다. 자, 그럼 보신 것처럼 일반적인 죽이다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남는 건 좋다라는 뜻인데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좋다, 대박이다라는 의미에 문재인 죽이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기에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긴 설득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수 성향의 언론들도 자, 윤영석 후보 문재인 죽여 막말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네, 이 윤 후보의 해명을 과연 납득하실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 싶긴 합니다.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이 조합이 된다고라고 잡아봤습니다. 네. 자, 이번 총선 지금 사투리를 좀 전에 봤는데 사자성어 신조어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지민 비조 얘기를 했었지만 그렇죠.
지국비조라는 유행어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역구는 그냥 국민의힘 후보들이 공약도 좋고 준비도 많이 돼 있으니까 국민의힘 뽑고 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좀 못 믿는 사람들이 또 이제 하는 얘기겠죠.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진짜 그래서 지국비조라는 말이 유행어로 돼 있다고. 네, 저 말이 그러니까 야권 지지자에서 저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경원 후보 입장은 자 이재명 체제 비판적인 야권 유권자들 겨냥해서 자,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찍더라도 지역구는 자신에게 투표해달라 이렇게 호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2조 심판을 전면에 내세운 상황이죠. 그리고 또 공동선대위원장이 그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자, 비례는 조국 혁신당이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여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가뜩이나 인용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은 지금 비례 8번인 자유통일당이 지역구는 국민의힘을 찍더라도 비례는 자기들을 찍어달라 이른바 이팔청춘 선전을 하면서 상당히 표를 잠식해서 고발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국비조와는 좀 혼선의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게 이번에 비례정당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구호들이 유독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신조어, 사자성어들이 많은데요.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지민, 비계, 비조, 지국비조, 이판사판, 뭐 이팔청춘,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네. 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번에 두 번째 총선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와 비례정당 투표조합이 좀 더 다양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지역구와 비례의 교차투표는 일반적으로 여야 또는 보수와 진보, 계열 안에서 같은 흐름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네. 자 이런 그 사자성어들이 과연 어떤 게 더 맞아 떨어질지는 내일 밤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내일 오전 6시부터 총선 본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든 가까운 투표소에서 가능했지만 내일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내일 투표 유의할 점 정리했습니다. 내일 총선 본투표는 전국 약 14,000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본투표 당일에는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투표소는 선거 공보물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투표용지는 총 두 장입니다. 한 장은 지역구 후보자를, 다른 한 장은 비례대표 정당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38곳에 달해 투표용지 길이가 역대 최장인 51.7cm입니다. 때문에 후보자 칸 사이의 간격이 0.2cm로 줄었고 사각형 칸 안에 정확히 기표해야 합니다. 정식 기표 용구라면 일부만 찍혀도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한 후보자란에 여러 번 기표하거나 다소 기표란에 벗어났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누구한테 기표했는지가 명확한 것이라면 개표할 때 유효표로 처리됩니다. 투표용지를 수령한 시점에선 잘못 투표하더라도 투표용지 교환은 불가능하고 훼손해서도 안 됩니다. 사전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투표 인증샷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표소 안이나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JTBC의 총선 개표 방송 2024 우리의 선택 로그인이 내일 오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예측은 한층 더 빠르고 정교하게, 내용은 한층 더 재밌고 다채롭게 준비했습니다. 또 JTBC 개표 방송을 찾아오는 특별한 손님들도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총선 당일 가장 궁금한 건 주목받는 지역구에서 누가 당선될지, 그리고 각 정당이 의석을 얼마나 가져가는지겠죠. AI 알고리즘을 토대로 도출해낸 JTBC 예측 조사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별도로 실시한 격전지 30곳 여론조사를 포함해 이번 선거 기간에 나온 모든 여론조사, 역대 선거 결과 등을 종합해 메타분석 알고리즘으로 분석했습니다. 내일 투표 마감 직전까지도 최종 데이터 검증이 이뤄질 텐데요. 투표 종료 직후인 오후 6시, 정당별 예상 의석수와 후보별 당선 확률에 따른 지역구 승패 예측 결과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개표가 시작되면 JTBC만의 실시간 예측 시스템 비전제이가 작동합니다. 선관위의 실시간 개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후보의 예상 득표율, 당선 확률 등을 단 몇 초 만에 계산해 즉시 공개합니다. 개표 상황과 비전제의 예측 결과는 레이싱 드론, 페이퍼 아트,
그래픽, AR 기술 등을 활용해 다채로운 볼거리로 전달해드립니다. 예측, 개표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도 필요하겠죠? JTBC 유튜브 정치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팀이 개표 방송을 위해 뭉쳤습니다. 진행자 정영진 씨를 필두로 정치 전문 패널들이 판세 분석과 전망을 재밌고 날카롭게 짚어드립니다. 유권자 여러분께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빠르고 또 분석을 또 기가 막히게 해드립니다. 저희 장르만 여의도의 분석 함께해 주시면 이번 총선 그 어느 콘텐츠보다 재밌게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 약속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손님 한 명 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JTBC 총선 특집 유튜브 프로그램 주피소드에서 국회를 오가며 주민대표 역할 등으로 활약한 배우 주현영 씨가 1일 앵커로 출격합니다. JTBC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 2024 우리의 선택 로그인에서 만나요. 안녕. 아, 그때 저도 나오니까 많이 봐주세요. 안녕. 깊이와 재미를 모두 갖춘 JTBC 총선 개표 방송 2024 우리의 선택 로그인. 내일 오후 4시에 찾아뵙겠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네, 지난해 강릉시 경포 일대를 태운 대형 산불이 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나무를 심고 건물을 다시 짓고 있지만 피해민들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침나절 시작한 불은 금세 번져나갔습니다. 초속 30m 바람을 타고 민가와 펜션이 모인 경포 쪽으로 번졌습니다. 한나절 만에 축구장 170개 면적 산림을 태웠습니다. 274세대 551명이 집을 잃었고 274억 원 재산 피해 남겼습니다. 1년 만에 찾은 강릉 산불 현장. 활짝 핀 벚꽃 넘어 산이 벌거벗었습니다. 소나무 숲 87헥타르를 베어냈고 그보단 불에 강한 화렵술 이제 심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린 묘목을 심었기 때문에 숲으로 복원되기는 한 3, 40년 정도 예상이. 100세대 넘는 이재민은 아직 좁고 불편한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44살 최영주 씨도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내 집 아닌 곳에서 처음 맞은 겨울은 추웠습니다. 조금 틀다 보면 금방 물이, 따뜻한 물이 이렇게 원활하게 안 나오고 좀 그런 게 좀 힘들었어요. 씻고 그러는 게. 초등학생 아이들 생각해서 다시 집을 지어야 하는데 여력이 없습니다. 최 씨 집에서 멀지 않은 펜션 단지로 가봅니다. 완전히 탄 건물을 새로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나마 일부만 피해를 본 곳은 고쳐서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많은 업주들이 생계였던 펜션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또 다시 지었을 때 예전처럼 될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봄바람 불기 시작하자 피해민들은 잊고 싶은 그날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 그러니까 서로 위안을 하니까 이렇게 살았어. 만약에 내 집만 그랬다면은 못 살을 것 같아. 울창했던 숲, 평범했던 삶, 한순간에 산불이 앗아간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무르익어가는 봄 날씨 속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왔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은 없겠고요. 낮 기온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오늘처럼 따스하겠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투표장에 나서신다면 겉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친 후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내일은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바싹 메마르고 있습니다. 건조특보는 점차 확대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만 많겠고요. 오늘 밤까지 호남 동부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중부와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청주 21도, 대구는 2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정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부터 JTBC 개표 방송 2024 우리의 선택 로그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